네,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나요? 안녕하세요. 그 남자의 목소리입니다. 축축한 날이 계속되고 있지만 마음만은 뽀송뽀송한 날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 오늘의 굿나잇 스토리는 석유 출판사의 탈무드를 이어서 보내드립니다. 지난 시간은 사람의 도리와 자신과 타인에 대해 보내드렸다면 이번 시간은 도덕생활, 사회생활에 관련된 탈무드의 지혜를 전해드릴게요. 시대의 변화에 따라 맞지 않는 내용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고전의 가치는 아무래도 과거를 통해 배울 점이 있다는 거겠죠. 탈무드 들으시면서 오늘 밤도 꿀잠 주무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밤도 잘 자요. 유머 리더십. 소로부인은 자신의 아들이 이비인후과 의사가 될 것이라며 자랑하는 것이 낙이었다. 여러 해가 지난 후 지인이 그녀에게 아들의 근황을 물었다. 소로부인이 대답했다. 예,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동안 아들은 치과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지인이 물었다. 아들이 이비인후과 의사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걸로 기억하는데 무슨 일이 생긴 모양이군요. 그 애는 영리하죠. 내 아들은 인간에게는 귀가 두 개뿐이지만 치아는 32개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답니다. 랍비와 신부와 목사 세 사람이 기부금을 어떻게 배분하는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들은 기부금의 일부는 자선 사업을 위해 쓰고 나머지는 생활비로 충당하고 있었다. 제일 먼저 신부가 말했다. 나는 땅 위에 둥근 원을 그려놓고 돈을 모두 하늘을 향해 던집니다. 원 밖으로 떨어지는 돈은 자선 사업에, 안쪽으로 떨어지는 돈을 생활비로 씁니다. 이어 목사가 놀라면서 말했다. 아, 그래요? 저도 비슷합니다. 다만 저는 땅 위에 선을 긋고 돈을 하늘을 향해 던져서 좌측에 떨어지면 자선 사업에, 우측에 떨어지면 생활비로 씁니다. 모든 것이 신의 뜻이지요. 랍비가 마지막으로 말했다. 저 역시 두 분과 똑같이 하늘을 향해서 돈을 던집니다. 그러면 자선에 필요한 돈은 신이 가져가시고 제게 주시는 돈은 모두 땅으로 떨어집니다. 피터는 빌린 돈을 잘 갚지 않는 버릇이 있었다. 직장 근처에 백부가 경영하는 주유소가 있었다. 주말을 앞두고 돈이 떨어지자 그는 백부에게 가서 부탁했다. 데이트 자금이 부족합니다. 20달러만 꿔주시지 않겠습니까? 백부는 즉석에서 10달러를 건네주었다. 월급을 타면 바로 돌려드리겠습니다. 10달러만 더 꿔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조카의 부탁을 백부는 단번에 거절했다. 내가 너에게 10달러를 빌려주면 나는 10달러를 손해본다. 그러니 너도 10달러를 손해봐야 한다. 그래야 공평하지 않겠니? 야곱은 친구에게서 돈을 빌렸다. 돈을 갚기로 한 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으나 갚을 돈이 없었다. 고민에 빠진 야곱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침대 주위를 서성거렸다. 야곱의 모습을 지켜보던 아내가 말했다. 당신은 참 멍청하군요. 당신이 만약 내일 돈을 갚을 수 없다면 걱정스러워서 잠을 못 이룰 사람은 당신이 아니라 친구가 아닌가요? 유머는 유대민족이 매우 중요하게 여겨온 덕목이다. 유대인이 모이는 곳에서는 항상 유머가 오간다. 그래서 고대부터 유대인을 웃음의 민족이라고 불렀다. 하나님을 진지하게 섬기고 성실하게 공부하는 성서의 민족, 책의 민족이 어떻게 유머의 민족이 되었는지 고개를 갸우뚱거릴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다. 그러나 성실함과 웃음은 대립하는 말이 아니다. 유머는 지식과 지성을 개발하는 자극제가 되고
역경을 뛰어넘는 덕목이 된다. 이렇듯 유대인은 웃음으로 지성을 연마했다. 그래서 유대인은 유머를 지성의 학습장이라고 한다. 유머를 히브리어로 호프마라고 하는데 이는 예지를 뜻한다. 여기서 유머에 대한 유대인의 태도가 드러난다. 예지와 유머를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는 민족은 유대인이 유일할 것이다. 로스차일드 그룹 창업자 나산 마이어 로스차일드와 천재 물리학자 아인슈타인, 정신분석학 창시자 프로이트도 유능한 코미디언이었다. 그들은 언제나 재미있는 유머로 사람들을 즐겁게 했다. 그뿐만 아니라 유대인 천재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유머를 사랑했다. 이렇듯 유대인의 두뇌는 유머로 단련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웃음은 이처럼 유대인의 성공 비결이었다. 딱딱한 수업 시간이나 회사, 심지어 목숨이 오가는 전쟁터에서도 유머는 인간의 삶을 따뜻하게 해준다. 성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웃어서 성공했다는 유머 리더십도 잊지 말자. 지혜로운 아내 랍비 아키바는 너무 가난해서 마흔이 되도록 책 한 권도 읽지 못했다. 그는 부자 사프야의 딸과 결혼했는데 그녀는 매우 지혜로운 사람이었다. 어느 날 부인이 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서 공부할 것을 권했다. 그러자 아키바가 대답했다. 내 나이가 벌써 마흔이요. 이 나이에 무엇을 이룰 수 있겠어. 남들이 다 웃을 거요. 그렇지 않다는 걸 제가 증명해 보일게요. 지금 저한테 등에 상처가 나 있는 나귀 한 마리만 구해다 주세요. 아키바는 부인의 요청대로 나귀를 구해왔다. 아내는 나귀의 상처에 약초를 발라 치료해 주었는데 그 모습이 매우 우스꽝스럽게 보였다. 첫째 날 그들이 나귀를 끌고 장터에 갔더니 보는 사람마다 큰 소리로 웃어댔다. 둘째 날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셋째 날에는 그들을 보고 웃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 아내가 아키바에게 말했다. 이제 그만 가서 공부하세요. 오늘은 분명히 사람들이 비웃겠지만 내일은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되면 그들은 당신의 의지를 매우 높이 평가할 거예요. 혼자 사느냐, 함께 사느냐. 두 사람이 사막을 여행하는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의 물병에만 물이 차 있었다. 두 사람이 똑같이 나눠 마시면 둘 다 죽을 것이고 한 사람이 그 물을 모두 다 마신다면 그는 살 수 있었다. 이에 대해 바빌론의 랍비 벤 페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둘이 함께 나눠 마시든 한 사람만 마시든 결국 사막에서 죽게 되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그러므로 하느님의 자비에 의탁하면서 둘이 똑같이 나눠 마셔야 한다. 그러자 랍비 아키바는 이렇게 주장했다. 둘이 물을 함께 나눠 마시고 죽는 것보다 한 사람이라도 살아남는 것이 더 중요하다. 유대의 전통에 따르면 생명을 앗아가는 모든 행위는 죄가 된다. 설사 이런 행위가 사랑과 자비라는 순수한 감정에서 비롯된 것일지라도 이로 인해 자기 자신이 죽더라도 죄가 된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두 사람 중 한 사람은 살 수는 있다. 그러나 누구를 살려야 하는가? 자기 자신을 구할 능력이 있는 사람을 살려야 한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생명을 보호해야 한다. 자신의 생명을 보호할 책임이 그 무엇보다 앞서기 때문이다. 랍비 아키바가 주장한 대로 한 사람이 물을 마시고 목숨을 건졌다고 해서 두 사람이 함께 살아남지 말아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상황에서는 물병을 가진 자가 먼저 물을 마시게 된다. 아키바는 만약 물을 가진 자가 상대에게 먼저 물을 준다면
이는 대단한 사랑의 행위라고 보았던 것이다. 벤 페트라도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상대에게 물병을 줘서 친구의 목숨을 구하는 행위를 반대하지 않았다. 그래서 아키바는 여전히 한 사람을 살릴 수 있다면 두 사람이 함께 죽는 일은 옳지 않다고 보았던 것이다. 한 사람이 랍비 라와를 찾아가 말했다. 저희 마을 촌장님이 저에게 사람을 죽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자를 죽이지 않으면 저를 죽이겠다고 합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와가 대답했다. 그가 너를 죽이더라도 너는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 내 생명이 그 사람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지 어떻게 알겠느냐? 그의 생명이 너의 생명보다 더 중요할지도 모른다. 희생정신. 나는 예전에 한 장군을 만났다. 그는 제2차 대전 중에도 그리고 전쟁이 끝났을 때도 팔레스티나에 파견돼 있었다. 나는 1948년에 일어났던 이스라엘과 아랍제국과의 전쟁에서 어떤 결과가 예상되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장군은 예루살렘의 지사도 같은 질문을 한 적이 있었는데 선생도 똑같은 질문을 하시네요. 라며 아래와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아랍에는 유대인과 아랍인의 인구 비율은 아랍인 한 사람의 유대인이 40명이다. 거기까지 말했을 때 예루살렘 지사는 그건 거짓말이라고 잘라 말했다. 지사의 말은 인구 비율로는 100배나 되는 아랍인이 있지 않느냐는 지적이었다. 장군은 말했다. 전쟁이란 것은 절대 인구 비율로 따지면 안 됩니다. 그 까닭은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치려는 아랍인은 한 사람인데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칠 유대인은 수십 명입니다. 이렇듯 희생정신이 강한 유대인은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탈무드는 하인이나 노예에게도 주인이 먹는 것과 똑같은 음식을 먹게 해야 한다고 가르친다. 예를 들면 주인이 안락 의자에 앉으면 하인에게도 안락 의자를 내어주라는 식이다. 지위가 높은 사람이라고 해서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는 것이다. 내가 이스라엘 전선에 갔을 때 부대장의 초대를 받아 식사를 같이 한 적이 있었다. 그때 당번 사병이 맥주를 날라왔다. 부대장이 그 사병에게 물었다. 병사들이 마실 것도 있는가? 아닙니다. 오늘은 맥주가 부족해서 여기만 가져왔습니다. 그러자 부대장이 이렇게 말했다. 그렇다면 오늘은 우리도 마시지 않기로 하지. 이것이 바로 유대인의 전통적인 사고방식이다. 노력이 필요해. 유대인들은 탈무드를 바다라고 부른다. 바다는 끝없이 넓고 커서 모든 것이 다 그 안에 담겨져 있고 또한 그 속에는 무엇이 있는지조차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탈무드가 이처럼 광범위한 내용을 다룬 방대한 것이라 하여 미리 겁먹을 필요는 없다. 두 남자는 오랫동안 여행을 해서 몹시 배가 고픈 상태였다. 그런데 그들이 어떤 방에 들어가니 맛있는 과일이 바구니에 담겨 천장에 매달려 있었다. 이것을 본 한 남자가 말했다. 저 과일을 먹고 싶지만 너무 높은 곳에 있어 꺼낼 수가 없구나. 그러나 또 다른 남자가 이렇게 말했다. 너무 맛있게 보이는구나. 난 저 과일을 꼭 먹고야 말겠다. 아무리 높은 곳에 있다 해도 누군가가 저기에다 매달아 놓은 것이 아니겠는가. 그러니 나라고 해서 저 위에 올라가지 못할 이유가 없지 않은가. 그리하여 그는 어디에선가 사다리를 가져와 한 걸음 한 걸음 딛고 올라가서 과일을 꺼내 먹었다. 탈무드가 아무리 훌륭하고 내용이 심오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이 역시 사람이 만든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이 만들어낸 것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지 못할 이유가 없다. 다만 사다리를 밟고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듯이 쉬지 않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하다. 착한 사마리아 사람. 어떤 랍비가 나무 장사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다. 그는 산에서 나무를 해 마을에 가져다 팔았다. 그는 나무를 팔기 위해 오가는 시간을 단축하여 탈무드를 공부할 생각으로 당나귀를 사기로 마음먹었다. 그래서 마을의 아랍인으로부터 당나귀를 샀다. 제자들은 스승이 당나귀를 산 것을 기뻐하며 냇가에서 당나귀를 씻겨주었다. 그러자 당나귀 목에서 다이아몬드 하나가 나왔다. 제자들은 크게 기뻐했다. 스승이 가난에서 벗어나 자신들을 가르칠 시간이 많아지겠다며 좋아했다. 그러나 랍비는 아랍인에게서 얻은 다이아몬드를 되돌려주라고 제자들에게 명했다. 그러자 한 제자가 물었다. 선생님께서 사신 당나귀가 아닙니까? 나는 당나귀를 산 것이지 다이아몬드를 산 것이 아니다. 나는 내가 산 것만 가지면 되는 거야. 랍비는 이렇게 대답하고는 다이아몬드를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었다. 그러자 아랍인이 물었다. 당신은 이 당나귀를 샀고 보석은 거기에서 나왔는데 어째서 내게 돌려주는 것이오? 랍비가 대답했다. 유대인은 누구나 돈을 내고 산 물건 외에 더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런 연유로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랍비가 아침 기도를 드리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이 찾아와 당나귀를 사려고 했다. 그러나 랍비는 기도를 중단할 수 없어 대답을 하지 않았다. 손님은 랍비의 침묵이 가격이 맞지 않아서 그렇다고 짐작하며 값을 올려 불렀다. 그런데 랍비가 여전히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자 그는 값을 더 높였다. 바로 그때 기도를 마친 랍비가 손님에게 이렇게 말했다. 저는 손님이 처음 부른 가격에 당나귀를 팔기로 결정했습니다. 좀 전에는 기도 중이라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처음 가격으로 가져가세요. 계량. 탈무드 시대부터 계량을 맡아 감독하는 관리들이 있었다. 여름과 겨울에는 토지의 크기를 재는 끈도 각기 다른 것을 사용하게 했다. 날씨에 따라 끈이 줄어들기도 하고 늘어나기도 하기 때문이다. 또 액체로 된 물건을 팔 경우 계량하는 그릇 밑에 찌꺼기가 남아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릇 속을 깨끗이 하도록 엄중히 감독했다. 물건에 따라 다르지만 물건을 산 뒤에 구매자는 하루 또는 일주일 동안 주변 사람들에게 보이고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다. 그것은 구매자가 자신이 구입한 물건에 대해 내용을 모르고 샀을 경우 그것을 바르게 판단할 수 없기 때문이다. 탈무드 시대에는 어떠한 물품이든 일정한 가격이 정해져 있지 않았다. 오늘날에는 어느 회사 자동차 가격이 어느 정도라는 것도 대략 정해져 있지만 옛날에는 파는 쪽에서 마음대로 가격을 정해 팔았다. 그러나 상식적인 가격보다도 6분의 1 이상 더 비싸게 구매했을 경우 그 거래는 무효가 된다는 것이 탈무드의 판단이다. 또 판매자가 물건의 계량을 잘못했을 때 물건을 사는 구매자는 올바른 계량을 요구할 권리가 있었다. 판매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물건을 사려는 의사가 없으면서 흥정만 해서는 안 된다. 또 다른 사람이 먼저 물건을 사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을 중간에서 가로채어 사는 것도 금지하고 있다. 그리고 판매자가 계량을 잘못했을 경우 올바른 계량을 요구할 권리가 사는 쪽에 있었다. 파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사는 쪽이 사려는 의사가 없으면서 상담을 해서는 안 된다. 또 다른 사람이 이미 의사를 표명한 물건을 사서는
안 된다는 등의 규정이 정해져 있었다. 랍비의 땅. 두 사람의 랍비가 같은 땅을 사려고 흥정하고 있었다. 한 랍비가 그 땅값을 정했다. 그러자 다른 랍비가 그 땅을 먼저 계약을 해버렸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다른 랍비에게 가서 다음처럼 물었다. 어떤 사람이 과자를 사려고 제과점에 갔는데 벌써 다른 사람이 와서 먼저 그 과자를 살펴보고 있었어. 그런데 나중에 온 사람이 그 과자를 사버린다면 당신은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하겠어? 그 랍비가 대답했다. 그 사람은 옳지 않습니다. 처음에 랍비가 따져 물었다. 당신이 이번에 계약한 땅은 다른 사람이 당신보다 먼저 값을 흥정하여 값을 결정한 땅이요. 그런데 당신이 끼어든 것이요. 이래도 됩니까? 그리하여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좋을지가 문제로 대두되었다. 한 가지 방법으로 제시된 것은 계약한 랍비가 그 땅을 흥정한 첫 번째 랍비에게 되파는 것이었다. 그런데 두 번째 랍비는 물건을 사자마자 파는 것이 싫다고 했다. 두 번째 해결책은 땅을 사들인 랍비가 첫 번째 랍비에게 그 땅을 선물로 주는 것이 어떠냐는 것이었다. 이번에는 첫 번째 랍비가 그 땅은 양심상 도저히 받을 수 없다고 했다. 그래서 결국 땅을 계약한 두 번째 랍비는 그 땅을 학교에 기부했다. 이후 그 땅은 누구의 소유도 아닌 랍비의 땅이라고 불리며 학생들의 모임 장소로 사용되었다. 부자와 거지. 돈 많은 부자와 구두쇠는 자신이 소유한 재산에 대해 만족하지 못한다. 그들은 재산이 늘어날수록 소비도 함께 증가하므로 더 많은 재산을 모으기 위해 노심초사한다. 평범한 노동자는 식량이 충분하든 그렇지 않든 편안하게 잠을 잔다. 그러나 부자들은 엄청난 재산을 쌓아놓고도 마음 편히 잠들지 못한다. 부자들의 가장 큰 걱정거리는 영원히 살지 못한다는 데 있다. 태어날 때 빈손으로 왔듯이 죽을 때도 모든 재산을 그대로 남겨두고 떠나야 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세속적인 쾌락을 추구하고 목말라 한다.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대 결과를 꿈꾼다. 마치 활활 타오르는 불꽃 같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거세게 타오를 뿐 아니라 세속의 쾌락에서도 헤어나지 못한다. 그들은 언제나 물건이 잘 팔리는 때를 기다리며 시장 동향을 살핀다. 상품 가격을 조사하고 세상 곳곳의 가격 변동 상황을 체크한다. 추운 겨울도 무더운 여름도 바다의 폭풍우도 사막의 장거리 여행도 마다하지 않는다. 돈이 없는 자가 열심히 일해 부를 축적해 마음이 편해지면 사채의 유혹을 받게 된다. 가난한 자는 힘들게 일해 근근히 생계를 유지하게 되어 긴장을 늦추면 먹고 살기 힘들어진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고 있다. 오늘의 부자가 내일의 가난뱅이가 될 수 있고 오늘의 가난뱅이가 내일의 부자가 될 수가 있다. 신앙이 독실한 사람이 큰 재산을 물려받았다. 그는 평소 안식일 준비를 철저히 하곤 했다. 그런데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안식일이 다 돼서 외출을 해야만 했다.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는 한 거지를 보게 되었다. 거지는 다짜고짜 안식일을 지내야 한다고 구걸했다. 그는 거지에게 호통을 쳤다. 어떻게 지금에야 안식일을 준비한단 말이냐? 나를 속여 돈 몇 푼 뜯어내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더냐? 집으로 돌아온 그는 길에서 있었던 일을 아내에게 이야기했다. 아내가 말했다. 당신은 글먹어지 않아서 가난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저는 가난했던 어린 시절을
도저히 잊어버릴 수가 없답니다. 어릴 적 안식일의 아버지는 날이 어둑해질 때야 겨우 마른 빵을 들고 급히 집으로 들어오시곤 했어요. 그 거지도 아마 그랬을지도 몰라요. 그는 아내가 말을 마치자마자 황급히 밖으로 나가 거지를 찾았다. 거지는 그때까지도 구걸하고 있었다. 그는 그에게 빵과 생선은 물론 고기와 술까지 주었다. 세상에서 굶주림과 목마름보다 더 큰 고통은 없다. 가난으로 굶주리는 자는 세상의 모든 고통을 짊어진 것과 같고 세상 모든 저주의 말을 들은 것과 같다. 세상의 모든 고통을 저울 한쪽에 올려놓고 반대편에 가난을 올려놓는다면 추는 굶주림 쪽으로 기울어질 것이다. 갈릴리 호수처럼. 유대인은 이 세상 어떤 민족보다도 자선을 중요하게 여기는 민족이다. 그럼에도 오늘날에는 사람들이 권유하지 않으면 자선을 아예 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 그런 사람들에게 나는 다음과 같은 말을 해준다. 이스라엘 요단강 근처에는 두 개의 호수가 있다. 하나는 사해이고 하나는 히브리어로 살아있는 바다라고 불리는 갈릴리 호수다. 사해는 다른 바다에서 물이 들어오지만 다른 데로 흘러나가지는 않는다. 한편 갈릴리 호수는 물이 들어오는 대신에 그만큼 밖으로 나간다. 자선을 베풀지 않는 것은 사해와 같아서 돈이 들어오기만 하고 나가지 않는다. 자선을 하는 사람은 갈릴리 호수와 같다. 이렇듯 우리는 갈릴리 호수처럼 살아야 한다. 퐁트카카. 평생을 자기 본의로만 살아온 구드세가 있었다. 임종을 앞둔 그에게 의사가 마지막으로 먹고 싶은 음식이 무엇이냐고 묻자 그가 대답했다. 삶은 달걀과 꿀물을 가져다 주세요. 그것은 먹을 수 있겠습니다. 부인이 꿀물을 가져오는데 웬 거지가 나타났다. 저에게도 나눠주세요. 구두쇠는 어찌된 영문인지 달걀은 물론 꿀물까지 선뜻 내어주었다. 사흘 뒤 구두쇠는 조용히 이승을 떠났다. 그리고 얼마 후 꿈속에서 아들 앞에 호련이 나타났다. 깜짝 놀란 아들이 두 눈을 크게 뜨고 물었다. 아버지, 지금 계신 곳은 어떠세요? 예야, 너는 살아서 자선을 많이 베풀어라. 내 일생을 뒤돌아보니 죽기 전에 거지에게 꿀물 한 컵 준 게 유일한 자선 행위였더구나. 그로 인해 내가 지은 죄를 용서받고 천당에서 살 수 있게 되었단다. 가뭄이 지속되던 날 랍비 아바후가 꿈속에서 이런 소리를 들었다. 퐁트카카. 하루에 다섯 가지 죄를 지은 청년. 퐁트카카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 단비가 내려 가뭄이 해소될 것이다. 랍비는 즉각 퐁트카카를 찾아 기도를 시켰더니 과연 하늘에서 비가 내려 가뭄이 해갈되었다. 랍비가 그를 불러 물었다. 너의 직업은 무엇이냐? 저는 퐁트카카입니다. 창녀를 고용하고 극장에서 시중을 들고 창녀의 옷을 빨래방으로 날라다 줍니다. 그리고 창녀들 앞에서 춤을 추고 북과 악기를 연주합니다. 그럼 네가 했던 선행에 대해 말해보아라. 하루는 극장을 청소하고 있는데 한 여자가 무대 뒤 구석으로 뛰어들더니 한참을 울더군요. 제가 무슨 일이냐고 묻자 감옥에 갇힌 남편의 석방을 위해 몸을 팔아서라도 돈을 모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가진 침대, 옷, 식기 등을 팔아 그녀에게 주었습니다. 그 돈으로 남편을 감옥에서 꺼내요. 행복하게 살라고 해주었습니다.
그의 말을 들은 랍비가 감격하여 말했다. 오늘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신 것은 내가 행한 선행 때문이로다. 자선 이야기. 다음은 구약에서 전하고 있는 이야기다. 모압이라는 고장에 룻이라는 젊은 여자가 있었다. 그녀는 남편과 사별한 뒤에도 시부모 곁을 떠나지 않고 그들을 봉양하며 살았다. 룻은 시부모를 위한 어떤 궂은 일도 했다. 인근 마을까지 가서 품을 팔기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웃 마을 바오스의 밭에서 이삭 줍기까지 했는데 알고 보니 그는 시어머니의 먼 친척이었다. 그녀의 성실함과 시부모를 모시는 태도를 지켜본 바오스는 룻을 드디어 아내로 맞아들였다. 땅 주인이 곡식을 수확한 뒤 일부를 가난한 자들을 위해 남겨두었다고 해도 이삭 줍기는 매우 고된 일이었다. 당시에는 곡식을 수확하다 떨어진 밀이나 벼는 자연스럽게 가난한 자들의 소유가 되었다. 그러나 땅 주인들은 이삭을 어떻게든 남겨놓으려 하지 않았고 가난한 자들도 바닥에 떨어진 곡식을 자신의 몫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자신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타인의 도움을 거부하는 풍토가 당시 유대 사회에 깊이 뿌리 내려 있었기 때문이다. 랍비 마이모니데스가 자선에 대해 언급한 아래 조항은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다. 내 땅에서 곡식을 수확할 때 땅에 흘린 곡식 한 묶음을 다시 돌아가서 주워오지 마라. 그것은 이방인과 부모를 잃은 고아나 과부의 것이다. 올리브 나무를 흔들어 열매를 딴 뒤 남은 열매를 가지려고 하지 마라. 그것은 이방인과 부모를 잃은 고아와 과부의 몫이다. 포도밭에서 포도를 수확한 뒤에 남은 포도를 따지 마라. 그것은 이방인과 부모를 잃은 고아와 과부의 몫이다. 당신의 행복과 인류의 행복을 원한다면 자선하라. 자선이야말로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모두 행복하게 한다. 자선에 대한 보답은 베푸는 자가 얼마나 너그러우냐에 달려있다. 그러나 남에게 물건을 빌려주는 것이 공짜로 주는 것보다 훨씬 나은 경우도 있다. 다음은 자선에 대한 여덟 가지 실천 강령이다. 최고의 자선은 가난하고 고통받는 이웃을 도와줄 생각으로 돈과 물품을 기증하고 그들의 거래 파트너가 되어주며 일자리를 찾아주는 것이다. 기증자는 기증품이 누구에게 전달되는지 모르고 수혜자 역시 누가 기증품을 기부했는지 모른다. 예를 들면 회당의 비밀 장소를 만들어 기증자가 기증품을 놓고 가면 수혜자가 와서 필요한 물건을 가져가게 한다. 기부금을 자선함에 넣는다. 기부자는 신뢰할 만한 랍비나 자선단체에 기부를 한다. 수혜자는 기부자가 누구인지 알지만 기부자는 수혜자가 누구인지 모른다. 기부자가 돈을 수건에 싸서 등에 메고 걸으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가져갈 수 있다. 기증품을 직접 수혜자에게 전달한다. 가난한 자가 도움을 청할 때에야 비로소 손을 내밀어 도와준다. 기증자가 가져간 물건이 수혜자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라. 가장 나쁜 자선 행위는 기증품을 내놓으면서 싫은 표정을 짓는 것이다. 자식이 크면 아버지는 아들에게는 탈무드를, 딸에게는 의로운 길을 가도록 가르쳐야 한다. 그리고 성인이 된 자식에게는 자선에 대해 가르쳐야 한다. 부모가 자녀를 교육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도, 장성한 자녀가 부모를 부양하는 것도 일종의 자선 행위에 속한다. 사실 자선 행위에 있어서는 남들보다 자신의 부모 형제가 우선시돼야 한다. 모르는 남보다는 가까운 친척부터 먼저 도와야 하며 성안에 가난한 사람들보다는 가족 중 가난한 사람을 우선시해야 한다. 성밖 사람들보다 성안 사람부터 챙겨야 하는 것이다.
법과 정의. 법원에서 사형 판결을 내릴 경우 판결이 판사들의 전원 일치로 이뤄지면 그 판결은 무효이다. 재판에 있어 항상 두 가지 견해가 존재하기 마련인데 한 가지 견해밖에 나타나지 않는 것은 재판의 공정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형이라는 극형을 결정할 때 판사 전원의 일치로 결정되면 그 판결은 무효이다. 수십 개의 갈대 묶음은 천하장사도 부러뜨릴 수 없지만 한 가닥의 갈대는 어린아이라도 부러뜨릴 수 있다. 예민한 사람, 쉽게 화내는 사람, 우울한 사람은 삶의 질이 낮다. 두 사람이 말다툼할 때 먼저 침묵하는 자가 더 훌륭하다. 모욕적인 말을 듣고도 받아 넘기는 사람은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만 가지 악을 피할 수 있다. 정의를 업신여기지 말라. 정의는 세상을 지탱시키는 세 가지 힘 중 하나이다. 정의가 무너지면 세상의 기초가 흔들린다. 판관은 항상 예리한 칼날이 심장을 겨누고 발 아래 지옥이 있다고 생각해야 한다. 그리고 판관은 지혜롭고 겸손해야 하며 죄를 두려워하고 명성이 높아야 사람들에게 환영받는다. 성실, 공정한 재판, 그리고 화목. 이 세 가지로 인해 세상은 발전하고 유지된다. 어느 날 한 관리가 다리를 건너는데 갑자기 손 하나가 불쑥 나타나 그를 부축해 주었다. 그가 물었다. 나를 도와주는 이유가 무엇인가? 제가 요즘 송사 중인데 판결이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럼 나는 오늘 내 송사를 맡지 않겠다. 판관은 돈은 물론이고 그 어떤 물건도 받아서는 안 된다. 그리고 사랑은 강하다. 이 세상에는 강한 것이 열 가지가 있다. 산은 강하다. 그러나 철은 산을 부순다. 철은 강하다. 그러나 불은 철을 녹인다. 불은 강하다. 그러나 물은 불을 끈다. 물은 강하다. 그러나 구름은 물을 든다. 구름은 강하다. 그러나 바람은 구름을 흩어지게 한다. 바람은 강하다. 그러나 몸은 바람을 호흡한다. 몸은 강하다. 그러나 두려움은 몸을 망가뜨린다. 두려움은 강하다. 그러나 술은 두려움을 쫓아낸다. 술은 강하다. 그러나 잠은 술을 이긴다. 그러나 사랑은 이 모든 것보다 더 강하다. 다윗 왕의 리더십. 야훼께서 우리야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아준 아들에게 중병을 내리셨다. 다윗은 아들을 살리기 위해 식음을 전폐하고 맨땅에 엎드려 밤을 새우면서 하느님께 애원했다. 늙은 신하가 그를 부축해 일으키려고 했으나 그는 일어나지 않았다. 음식도 먹지 않았다. 77일 되는 날 아들은 마침내 숨을 거뒀다. 신하들은 다윗에게 아들이 죽었다는 것을 차마 알리지 못하고 수군거렸다. 아들이 살아있을 때에도 우리의 말을 듣지 않으셨는데 아들이 죽었다는 사실을 알려드리면 더 슬퍼하실 것이 아닌가. 다윗은 신하들이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아이가 죽었음을 알아차리고 아들이 죽었느냐고 물었다. 신하들이 그렇게 대답하자 다윗이 땅에서 몸을 일으키더니 목욕을 하고 몸에 기름을 바른 다음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야훼의 전에 들어가 예배를 올렸다. 그러고는 궁에 들어와 음식을 가져오게 해서는 먹기 시작했다. 신하들이 물었다. 아들이 살아계실 때에는 잡수치도 않고 울기만 하시더니 막상 아들이 돌아가시자 일어나셔서 음식을 드시니 어찌 된 일이십니까? 다윗이 대답했다. 그 아이가 살아있을 때 굶으면서 운 것은 혹시 야훼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아기를 살려주실까 해서였다. 아이가 이미 죽고 없는데 굶은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나는 그 아이한테 갈 수 있지만 그 아이는 나한테 돌아올 수 없지 않는가?